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4,234개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오늘 14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생활 속 거리 두기보다 강화된 조치로 교회 간 연합 모임과 소규모 모임 자제, 종교 행사 시 지정석 운영, 예배 시 마스크 상시 착용과 각종 소모임 자제, 단체 식사와 간식 금지 등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종교 소모임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할 거라면서 종교 소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의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연합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6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기독교연합회관 11층에 입주 중인 악사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같은 회사가 입주해 있는 5층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5층과 11층에 위치한 악사 손해보험 사무실은 폐쇄됐고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사무실 또한 안전상 잠정 폐쇄됐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콜센터 직원 11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후 자가격리돼 2주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커피와 교회가 카페교회 최초로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안민호 커피와 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달 31일 창립 9주년 기념 임직 예식에서 단순한 카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사 한 명과 안수 집사 한 명이 세워진 이번 임직 예식은 한때 유행처럼 늘어났다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카페 교회가 조직 교회로서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지난 1일 헌혈 릴레이 캠페인 10만 킬로미터의 기적을 진행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지역 주민들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헌혈 대기 장소와 문진표 작성 테이블의 간격을 2m씩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됐습니다. 김선배 침신대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람 혈관의 총 길이가 10km라면서 코로나19란 세계적 재난 속에 진행된 이번 헌혈 운동을 통해서 사랑 나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를 예방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신천지 대처에 관련한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유영건 목사가 신천지 묵고다파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 하지만 신천지가 문제 집단이라는 정도만 깨달았을 뿐 그들의 교리와 포교 방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단 상담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는 목사들이 적지 않음에도 왜 이단에 속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 이제는 신천지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회학적인 집단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시대라는 제언이 이어지면서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유영권 목사가 이단 대처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유영권 목사는 전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강력한 이단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인 이단 대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일에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만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께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단순하다 보니까 앞뒤에 연결에 매끄럽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신천지 묻고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신간은 Q&A 형식으로 내용이 진행돼 신학적인 지식이 깊지 못한 기독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책 출판에 대해 교계 각 분야 인사들의 축하와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신천지에서 요즘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나오고 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은 그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재밌게 쉽게 잘 쓰신 책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천지 묻고 답하다. 이 책을 통해 성도들이 이단에 속지 않을 힘을 기를 수 있고 신천지에서 회심에 나온 이들도 정통 기독 신앙관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가비상사태법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국왕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을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앞서 말씀을 드린 캄보디아의 국가비상사태법,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국가비상사태법은 말 그대로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이며 이번 코로나19를 그런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이거를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포함하며 최대 기간은 3개월, 3개월 지난 이후에도 위협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에는 연장, 즉 재선포가 가능합니다. 위 법안은 캄보디아 헌법위원회에서 통과하여 국회에 의해 왕립정부로 보내졌으며 추정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채택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왕의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국가비상사태법이 캄보디아 내 인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가비상사태가 발의되는 국가 위협이라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하며 시민운동이나 반대파의 진압에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국제인권활동을 하는 NGO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 또한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오직 코로나19 사태 하나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NGO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통제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캄보디아 정부의 리더십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국과의 관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통제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으며 아마도 무질서한 외국인의 활동을 방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차원 같습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교회가 정부와 국가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또 최근 들어 정부나 교계 주요 인사에 이단이 접근해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인권을 핑계삼아 기독교를 통제하는 것 등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교계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국민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발휘하기 바라며 캄보디아 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소그룹 제자 훈련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히려 어려울 때 나타나는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또 캄보디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등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가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캄보디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지는 해당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는 법 하나하나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변화되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캄보디아의 국가비상사태법에 주시하는 이유는 몇 년 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이나 인도의 힌두 정책에서 나온 규제들처럼 선교의 확장에 걸림돌이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계 인구의 약 80%는 여전히 종교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가 마련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clearly pleased with the growth of this year's ministerial, with hundreds more in attendance compared to last year. He says it's proof positive that religious freedom is important to billions of people the world over, and that's why he's announced an important next step. We will create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llianc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he hopes the alliance will bring like-minded countries together outside of this annual conference. It will provide a space for the work that we do here to flourish throughout the year. Pompeo went through a litany of documented cases of religious persecution, even pointing to this very conference and those who were denied the chance to be here, like some from Cuba. Last weekend, the Cuban government prevented them from boarding their flights to travel to Washington, D.C., to express their religious freedom. Such is the thuggish, intolerant nature of the current regime in Havana. But he called China the worst offender of religious freedom. It is truly the stain of the century. Noting since 2017,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tained more than 1 million Muslims and other minorities. In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mands control over the lives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souls. Vice President Mike Pence greeted the ministerial on behalf of the president, saying the White House is taking punitive steps in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ced sanctions on two leaders of Iranian-backed militias for all they've done. We will hold them accountable. I hope good people everywhere will see that our movement is just getting started. Pompeo also noted that he's aware that communist China discouraged other countries from coming to this year's ministerial. And he said to those who came in spite of the pressure, we salute you. But to those who bowed to the pressure and did not come, he says, we took note. In Washington, Eric Phillips, CBN News.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책이 발간됐는데 저자 유영건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간하신 책 신천지 묻고 답하다. 직접 책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신천지가 왜 성경을 활용하는지, 또 성경을 활용할 때 교회의 성도들이 왜 미혹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네. 제2부에서는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갈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고, 또 신천지의 교리를 체계화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의 모순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정통 신학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브로그로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예, 연구하면서 신천지의 일반 정보가 우리 목회자들께 필요하겠다, 또 성도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천지에 관한 일반 정보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입장에서 신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천지를 퇴치할 수 있는지, 예, 이러한 부분을 주로 다뤘습니다. 네. 책을 쓰게 되신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예. 제가 이제 가장 이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네, 저와 같은 이단 전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분들의 사역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데 그만큼 이제 많은 결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러한 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나 신천지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이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다가
저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역해야 되겠지만 예. 혹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모든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럼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마다 훈련시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낼 수 있겠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책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손쉽게 단순 명료하게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숙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하나 제공하면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예방함에 있어서도 또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술하게 되었죠. 예. 자 이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그야말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글쎄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천지의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신천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걸까요? 부분이 뭐냐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가정입니다. 예. 근데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될 것은 각 가정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정보가 드러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피해를 보는 곳이 교회인데 예. 교회 안에 그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신천지 사람들의 그 명단이 드러나야만 사실상은 신천지를 이 사회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피해를 없앨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번 사태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글쎄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 내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면 네. 신천지의 그 장소들 중에서 집합 장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장소들은 많이 지금 철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축돼 있는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일들일 텐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예상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이제까지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아마 그 교리를 변화하는 작업을 지금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그동안 이제 목사님께서 예장합신의 2대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신천지와 공개 토론에도 여섰었는데 이렇게 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특별한 계기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 합신총회 이래에서 한 15년 전쯤에 저한테 이단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콜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승낙을 하고 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연구하면서 또 그 이후에는 상담까지 하면서 이단 연구나 또 상담, 대책 이 사역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사역이 교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거든요. 예. 또 가정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고 당연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고민이 됐을 텐데 제가 하는 사역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로는 계속 이제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는 입장이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야말로 한국교회 내에서 정말 이단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단이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첫째는 기독교 역사 중에
이단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므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줄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면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예.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단을 지역이나 이런 주변에서 사회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기관이나 정부보다는 교회가 연합해서 또 이단 퇴치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단은 상당히 없앨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이단을 그 무력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지면 강력한 그런 이단 퇴치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교회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몇몇 교회에서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이 신천지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의 회복이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한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 예. 부록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뤘는데요. 신천지에 있다가 그 신천지를 이탈하면서 생기는 부류가 네 그룹이 있어요. 아, 예. 첫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룹. 두 번째는 타 종교로 이동하는 그룹. 예. 그 세 번째가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그룹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룹에도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무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이단이나 신천지에 갔다 온 뒤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도 있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왜 있는가 하면 신천지를 이탈할 때에 좋은 그 교육과 좋은 상담을 받으면 신앙 회복이 잘 되어서 훨씬 더 뛰어난 신앙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몇몇 개의 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 사역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되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신천지에서 이탈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그분들을 얼마든지 신앙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진리의 기준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 분별 이런 신앙생활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묻고 답하다 책을 발간한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유영건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관내 4,234개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건물 5층에 위치한 한국교회연합 사무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커피와 교회가 카페교회 최초로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류영건 목사가
신천지 묻고 답하다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3차 추가 등교가 이뤄졌고 오는 8일이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매우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최소한의 방역수칙 준수가 감염 확산을 막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